사람은 스포츠 선수권 이제 시작해서 네. 준비하느라고 연습 자격증을 막바지 지냈습니다. SM, 다음, 저 스테이지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영화가 개봉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에게도 뜻깊은 또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꼭 오고 싶었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눈을 또 봤는데 네. 거기서 뭐랄까 보면서 막 꼭 차오르는 것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자리여서 네. 또 시간들을 또 실려있기 때문에 네. 또 저희들의 준비하기 들자 그날까지 정신 죽일 수 있는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너무 재밌어서 네. 꿀잼이야. 그러면은 또 어머님에게도 더 추천해드리고 싶고 우리 가족들과 꼭 한 번 더 보고 싶다. 개봉하기 전에 이제 스피드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어찌되면 노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네. 확인하시는 걸로 깜짝 놀랐어요. 이걸 보면서 이거가 달라? 그렇죠. 이게 해외에 나가도 괜찮을까? 그런 걱정을 좀 했지만 네. 약간 과감한 그 며칠도 맞습니다. 그 노력으로 또 결산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 SM에서 영화가 들어가게 되었고요. 그리고 또 저희가 나오잖아요. 감사합니다. 또 무슨 말이야? 사실 아들인데 당연한 게 아닐까. 진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. 영화에서 봤을 때 저희 무대 말고도 이제 그런 그 배경 저희 연습하는 모습이나 이제 인터뷰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주인공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봤던 모두가 주인공이 아닐까. 네. 일단 저희 연습 가족들이 이제 나오는 영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열심히 하는 전설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고집스러운 전설이 리포트를 매니저 뮤직이라는 걸 이미 이제 어제 또 발매를 했고요. 그리고 또 활동을 시작한 예정인데 좋은 모습으로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